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민필립 네, 그 전화점사에 있는 안녕하세요. 지몽장군입니다. 네. 네, 그 생년월일 좀 불러주실래요? 보시. 97년? 근데 우리 본인은 지금 막그 뭐든 일이든지 지금 하려고 하는데 지금 다 막혀 있어, 동서남북으로. 어? 여보세요? 아, 네, 듣고 있어요. 예. 네. 동서남북으로 다 막혀 있어서 지금 네. 이거를 이제 풀어야 되는데 지금 네. 뭐 직장 뭐 일하고 계시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될 듯할 듯 하면서도 안 되고, 이것 또한 이것 저 아무것도 안돼 지금. 동서남북이 다 막혀 있어. 그냥 숨통을 터줘야 되는데 그 숨구멍이 터지지를 못하고 있으니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안 되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도 될 듯하면서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고생이 너무 많다 그래. 그러다 보니까 그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나는 왜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러면서 기댈 곳이 없고 항상 외로워. 그러다 보니까 누구 하나 나한테 건사해 줄곳 없이 천신의 운이 지금 하나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살기가 너무 힘들단 말이야. 여보세요? 아, 네, 제가 듣고 있는데 눈물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제 올해 한 6, 7월 달만 지나면 또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또 있을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지금은 너무 게다 답답해. 답답하더라도 본인이 좋은 생각을 갖고 본인이 좋은 마음을 가져야지. 이걸 가지고 내가 지금 힘들다고, 네 마음이 하나도 지금 해결된 게 없다고, 지금 직장도 안 잡히지, 뭐 일도 안 잡히지, 뭐 알바해도 돈이 안 되지, 뭐 이러니까 부모의 덕도 없지, 뭐또 혼자서 모든 것을 뭔가 마음을 다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란 말이야. 근데 본인은 그래도 꽃이 있으니, 도화꽃이 있으니, 이제 한26 정도 되면, 여보세요? 이제 운이, 이제 맡겼던 운이 좀씩 뚫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지금 답답해 하지 말아요. 그리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본인은 열심히 일을 해. 참 부지런해, 사람은. 우리 본인은 막 뭐든 하고 싶고, 막 게으른 일 없어. 그냥 열심히 해. 근데 너무 주위에서 이렇게 안 받아주니까 어떠냐? 본인이 기댈 곳이 없다고 그래. 힘들어요, 힘들어.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주변 사람의 구설로 인해서 본인이 마음상의 상처가 너무 많다 맞아요. 그래.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부분들도 26대고 이제 6, 7월 달 해서 9월 달 지나면 괜찮으니까 좀 마음 다부지시고 힘내시고 좀 힘드시면 저희 그 신당에 한번 오셔가지고 할아버지한테 인사 한번 하시든지 그렇게 하면 그 마음이 편해져. 근데 지금은 내가 될듯 하면서도 안 돼. 근데 지금은 될 문제가 아니야. 그럼 그 6월, 7월이 올해 그렇죠. 올해, 마지막인 올해.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추석 지나고 나면 내년에는 정말 운이 좋아. 그래서 직장도 다니고, 이제 자기가 본인은 참 열심히 해. 밭을 열심히 일구어. 근데 밭을 일구는데 이 새싹이 나야 되는데 수확이 안 되는 거야. 수확이 안 되니까 맨날 밭만 갈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힘이 들지.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그 지금 뭐 생각하고 있는 일도 있을 것 같은데, 있는 것 같다 그러는데 그 또한 이제 한 6, 7월 달 되면 이루어지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 그리고 머리는, 그리고 또 머리가 또 본인은 머리가 멍청한 머리가 아니야. 머리가 똑똑하고 머리가 또 비상해. 근데 열심히 일도 해. 근데 정말 나보다 못한 애들이 정말 나보다 더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게 속상한 거야. 자존심이 강해서.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또한 지나고 나면 괜찮으니까 본인은 횡재수가 없어. 아, 횡재수가 그래요? 없으니, 횡재수가 없는데, 그래서 쓸데없는데 막 그렇게 사행성을 이렇게 해서 될 부분이 아니야. 그리고 지금 운이 없어서 안 돼. 운이 바닥이라, 안 돼. 가족에 대한 것도 좀 봐주실 수 있나요? 뭐요? 저희 부모님
인데요. 64년생이에요. 용띠 엄마는 65년생. 둘이 안 맞지. 네가 내 거냐? 네, 서로 내 자존심이 세고 네 자존심 세고 그냥 치고받는 형국이라 둘다 머리만 들락하지 꼬리가 들락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절대도 지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아빠가 그게 못 참으니까 울분이 확 욱하는 게 있어갖고 맨날 어떻게 해야 돼? 싸우고 지랄이지.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옆에서 귀여운 우리 열심히 일하는 그런 우리 우리 기주님이 마음의 상처가 너무 많다는 거지. 집에 가도 집에 갈뭐 가서 기댈 곳이 없는 거지. 항상 본인 혼자야 그냥. 근데 본인은 이제 근데 두 분은 이렇게 근데 엄마가 보통이 아니네. 아빠도 그렇고 둘다 보통이 아니야. 아, 네. 좀 엄마가 좀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빠가 이제 아빠는 착해 어떻게 보면 착한데 그게 이제 너무 그런 걸 못하니까 막 울분이 생기네. 욱한 게 있어 아빠가 또.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 근데 엄마가 좀 참고 그래야 되는데 엄마가 보통이 아니야. 네가 잘났나 네가 같은 게 뭐가 잘났냐 이러면서 막 살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빠도 또 거기에 대해서 욱한 게 있다가 그냥 한번 터지면 그냥 걷잡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게 눈이 안 뒤집혀져 가지고 막 갔다가 이제 그 업고 지랄을 한 거지. 두 분은 안 헤어지실까요? 두 분은 헤어질 때 가면서도 안 헤어지고 안 헤어질 것 같으면 헤어질 것 같고 안 헤어지 그러면서 가 그냥 두 간다고요? 분. 같이? 그렇지. 죽이네 살리네 하면서도 간다니까. 헤어질 것 같으면 진작 헤어졌지. 그거는 본인이 더 잘할 건데. 헤어졌으면 백 근데 그 걱정하지 말고 그냥 두 분이서 두 분대로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그냥 이게 우리 그 우리 본인은 그냥 소녀 같단 말이야 지금 항상 소녀야. 그러다 보니까 누가 옆에서 좀만 받쳐주면 정말로 이게 팍팍 튀어갈 수 밀어주기만 하면 잘하는데 그런 마음의 상처가 애롭고 너무 힘들다는 거야. 그냥 그러니 하고 옆에서 뭐 데리고 하지 마. 근데 엄마가 보통이 아니네 이거는. 맞아요. 좀 귀가 쓰이세요. 그래. 그러니까 아빠가 눌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안 눌리고 너 아빠도 안 눌리고 살지.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자존심이 치고 받고 하니까 어때? 힘들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일이 좀 답답하더라도 좀 기다리고 하다 보면 그 운기가 있어야 되거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운기가 없으면 내가 이루어지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너무 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운이 또 가을쯤 되면 오네, 또. 그래요? 그리고 또 본인은 일단 착하잖아. 그리고 열심히 하잖아, 본인은. 게으름을 안 피잖아, 일단 본인은. 좀 생각이 좀 어떨 때는 좀 맹아 있지만은 그래도 착하잖아, 일단.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나중에 고민 있으시면 또이 전화로 지몽장군 내가 나중에 문자 보내드릴 테니까 그 차분하게 생각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여기는 어디예요? 어디서요? 지역이 어디예요? 아, 저요? 부천이요, 경기도. 아, 부천. 네. 아, 좋은 곳에 사시네.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여긴 서울이거든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